자,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굵기가 다른 관 속에 밀도가 로로 균일한 공기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이게 중요한 요소고요. 관의 아랫부분에 연결된 유리관은 밀도가 각각 로 A, 로 B인 액체 AB에 지금 잠겨 있고요. 두 액체 기둥의 높이는 0.1m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의 속력은, 유속은 굵은 관 속에서 가는 관 속에서 각각 2와 12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2와 12로. 그때 로 B와 로 A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 로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확연해 보이죠? 그렇죠? 이쪽이 지금 압력이 더 세요. 유체 양이 많으니까. 그럼 얘도 눌리고 얘도 눌리는데 이걸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때 이 지점에서 사방으로 작용한 압력 중에서 이 뚫린 부분으로 작용한 압력을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거를 P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뚫린 부분에 작용하는 이거를 PB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PA가 크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지 알죠? 선생님이 2018년도부터 이제 역으로 가면서 이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안 보이네요, 이게. 이거 PA로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게 PA였고요. 그럼 얘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얘가 수위가 더 낮아야 돼요. 만약에 그 밀도가 똑같다면. 근데 똑같다는, 지금 이제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때 이제 로 B와 로 A의 차이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좀 요구하는 건데 한번 해보죠. 우선은 이때 전체 압력이 같으려면은 여기서 지금 2m 속력으로 mps의 속력으로 유체가 빠져나가죠. 그 빠져나가는 부분이 손실이 돼요. 그걸 다시 여기다 갖다 붙여주고 얘는 더 많이 빠져나가죠. 그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걸 붙여주면 얘들의 압력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PA에다가 빠져나가는 그 유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흐르고 있기 때문에 로에 2의 제곱이고요. 속력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PB 빠져나가는 애가 얼마냐면 2분의 1의 로, 그 다음에 여기가 12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가 훨씬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는 적게 빠져나가고 얘가 압력이, 남아있는 압력이 PA가 더 큰 겁니다. PB보다. 그걸 선생님 뭐라 얘기했냐? 여기 유체가 많이 있잖아요. 우선. 양이 많잖아요. 얘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PA 빼기 PB를 구해 놓으면은 요거는 4고 요거는 144니까 140, 차이가 140, 그걸 2로 나눠주면 70로가 되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로 요거 상황을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고 있는 애의 압력이나 얘가 이고 있는 압력이 똑같죠. A하고 B에서. 그럼 얘가 이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PA에다가요 로 A라는 유체를 중력에 거슬러서 0.1m 이고 있어요. 이 압력하고 지금 요 B라는 사람이 지금 이고 있는 압력은 PB, PB라는 압력에다가 추가로 요 유체 로 B라는 유체를 중력에 거슬러서 얼마큼? 0.1만큼 이고 있죠. 그럼 요거 보게 되면 PA 빼기 PB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요게 이제 10이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로 남는 게 B 빼기 로 A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로 B 빼기 로 A. 근데 그게 PA 빼기 PB잖아요. 그럼 PA 빼기 PB가 70로다. 그래서 정답은 70로 해가지고 4번 체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의문이 뭐냐면 왜 얘네들이 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같으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균형을 이루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얘가 압력을 누르고 있으면 사실 얘들 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이 주변에 대기압, 공기들의 바깥쪽 공기들의 대기압이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대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얘네들을 왜 갖게 놓을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조금 증명을 해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날려버리세요. 이 부분을 잘라서 요 빨대, 요 빨대들만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요 빨대를 요걸 끊어가지고 요만큼, 선생님 요 그림이 좀 지저분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요 빨대를 끊어가지고 옆으로 눕혀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요. 이렇게 돌려서 눕힐게요. 자, 이렇게 눕혀서 눕히게 되면 자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눕혔어요. 거기에 중앙 부분, 잘린 부분이 여기 있을 때 유체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린 부분을 봤을 때 유체가 여기는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로 A라는 애가, 로 A라는 애가. 그럼 여기서 밑에서 누르는 애가 뭐냐면 여기가 P0가 되겠고요. 여기서 누르는 애가 PA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요 상태에서 만약에 균형 안 이루면 얘가 세면 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될 거고 얘가 세면 얘가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요 상태로 정지는 이 상태에서 지금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지금 요 녀석이 얘가 이제 중간에 있어야 될 애가 이쪽으로 밀렸죠. 얼마만큼 압력이 밀린 거냐면 지금 요만큼이 밀렸으니까 이게 압력으로 표시하면
로 A, G, 요게 H가 0.1만큼 밀린 거예요. 그러면 요걸 중앙으로 봤을 때 얘가 이만큼 밀렸다는 얘기는 지금 로 A가 PA가 지금 요만큼 압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얘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얘가 밀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요거를 같게 놓고 싶으면, 같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다 부족한 부분을, 이 부족한, 그러니까 요거 밀린 부분을 부족한 데다가 요 압력 형태로, 자, rho A, 그 다음에 G 0.1. 얘를 보충해주면 얘들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B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B도. 여기. B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으면, 여기가 P가 이제 부는 거야. 빨대를 통해서 이제 서로 막 입대고 막 부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P, B가 누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PB 쪽으로 밀렸단 말이야. 이만큼이 누가 밀렸냐면 이번에는 로 B라는 애가 중력에 거슬러서 0.1만큼의 압력이. 그래서 얘네들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P, B 있고요. 그 다음에 P0 있고 대기압 있고요. PB가 있는데 PB가 지금 이만큼 밀렸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밀린 부분을 더해주면 이퀄의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로비 그 다음에 G 0.1이 되는 거예요. 0.1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기압은 똑같잖아요. 대기압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쓸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대로 쓰게 되면 PA 더하기 로 AG 0.1하고 요거 뭐예요? 대기압과 똑같은 게 PB 더하기 로 B의 G의 0.1이에요. 그쵸? 이게 뭡니까? 요게 요거잖아요. 아까 구했던 거.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문제 풀이는 뭐 바로바로 적용하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런 거는 이 빨대불기야. 빨대불기. 빨대를 서로 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얘가 세다는 얘기고 근데 얘랑 그러면 똑같이 놓고 싶다.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부족한 애를, 부족한 만큼을 여기다가 부족한 애한테 붙여줘야지. 그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 형태로. 얘도 지금 대기압하고 지금 비기압이 서로 빨대불기 하는데, 비쪽이 지금 밀려있어서 지금 요서 밀린 상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지. 그럼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데에다가 그 밀린 부분만큼을 더해주면 이것이 동일해진다.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 녀석을 갖게 놓고 이런 관계식을 형성하는 겁니다. 다 풀어놓고 보니까 되게 막 대단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빨대불기입니다. 빨대불기. 친구랑 한번 해보세요. 센 놈이 센 놈이 손해봅니다. 예, 맛있는 거 넣고 해야지. 빨대에다가 이상한 거 넣고 하면은 무조건 막 힘들어서 하겠지만 아니다. 맛있는 거 넣고 하면은 불지 않고 빠나? 자, 어떻든 간에, 예,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